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비입니다. 아유, 혼도 영원한가 질문하셨죠? 자, 우리가 이제 혼이 뭔가를 알면 그건 바로 이해가 되죠. 혼도 영의 나투입니다. 영의 빛이니까 빛의 나투입니다. 혼도. 그러면 육도 빛의 나툼이에요. 영의 나툼이거든요. 육도 영원해요. 사람들이 육이 영원하다는 걸잘 몰라요. 다만 육이 인연 덩어리로 뭉쳤다 흩어지다 보니까 영원하지 않는 걸로 보이지만 우리 육의 기본 요소가 지수화풍인데 지 에너지, 흙 성분의 에너지 이 말이고 수, 물 성분의 에너지 그다음에 불 성분의 에너지, 움직이는 바람 성분의 에너지, 이분들은 뭉쳤다, 흩어졌다 할 뿐이 그 영원하거든. 저는 몸뚱이도 영원하구나, 이걸 알게 된 게, 몸뚱이는 구성하는 에너지들이 영원하니까. 왜? 그게 원래 빛에서 나왔어. 그래서 혼도 영원할 뿐 아니라 육도 영원한데, 일반 육과 다르죠. 에너지가 뭉쳐서 흩어질. 내 눈에는 흩어졌다, 그지? 없어졌다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늘 함께 한다는 것. 왜냐하면 빛의 나툼이라. 빛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혼이 됐든 육이 됐든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꼭 우리는 알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늘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그 함께 할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소통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무심일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무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심일 때는 지금도 함께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소통하고, 소통하니까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니까 또 해결할 일 있으면 해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루어야 될거 있으면 성취도 해주고, 이런 걸다 해낼 수 있는 게 무심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무심에 들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 못한다. 왜? 혼이 끼어들어서 영이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르게 아시면, 늘 우리는 법화경에 보면 열의 수명이 무량하다 이랬거든. 우주가 생기기 전, 무량, 아성직업 그 이전부터 나는 존재하고 우주가 사라지도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놓고 영원하다는 표현도 해놓고. 본래 빛이라서, 본래 빛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본래 빛이니까 본래 자리로 있는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러죠. 또 궁금한 게 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